자, 7월 6일입니다. 자, 한국 바둑의 또새 역사를, 새 기록을 쌓으려는 최정구단의 대국입니다. 자, 국내 여자 기사로는 최초로 세계대회 결승에 올라갔던 최정 선수가 이번에는 국내 대회 최초 결승에 도전합니다. 자, GS 칼텍스배 준결승전. 오늘의 상대는 박진솔 구단입니다. 자, 두 기사는 지금까지 네 번을 만나서 2승 2패. 아주 팽팽한 상황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기사가 이미 결승전에 선착해 있는 변상일 구단과 결승 5번기로 우승을 가리게 됩니다. 이 GS 칼텍스배는 각자 1시간에 1분 출기 1회가 주어지는 바둑이고요. 자, 최정 구단이 흑을 잡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최정 구단은 화점과 소목, 그리고 박진솔 선수는 일명 향수목이라고 하죠. 양쪽을 마주보는 좀 실리적인 포진을 선택을 했고요. 역시 실리를 선택을 했죠. 자, 붙여 넣으니까 가만히 이어두고 또 날일자로 뒀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굉장히 많이 두어졌었죠. 이렇게 두고 한 번에 벌려두는 형태, 두텁게 두는 거죠. 최정 선수도 사실 즐겨두는 포석인데 오늘은 날일자로 뒀어요. 날일자로 두니까 벗어나고 그리고 벌리고. 뭐, 박진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싸울 필요가 없다. 예, 천천히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걸쳐갔는데, 여기서도 백이 그냥 이렇게 두칸 벌리면 흑이 이제 이쪽 다가오고, 예, 이것도 한 판의 바둑입니다. 근데 먼저 걸쳐갔고요. 이건 이제 받으면 아마 이렇게 붙여서 그냥 바로 귀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협공을 바로 했고요. 자, 그리고 양 걸치고, 그냥 간명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초반에 진행이 뭐 여기까지 거의 뭐 1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노타임으로 진행이 됐고, 여기서 두 칸을 벌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칸이 어땠나 싶습니다. 인공지능의 평가도 그랬고, 지금 이쪽이 크거든요? 여기 가는 것도 괜찮고, 뭐 이쪽을 벌려두는 거. 또는 아예 그냥 이한 점을 바로 움직이는 거. 네, 실전은 여기를 둔 수가 제가 보기엔 조금 한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여기로 오니까 흑이 이제 바짝 다가오면서 약간 주도권이 약간 흑 쪽으로 넘어갔어요, 초반에. 자, 이렇게 오니까 이제 백이 바로 뛰어들어서 싸우기에는 약간 이쪽에 백돌이 얇으니까, 박진호 선수가 여기를 뒀어요.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수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붙여서 가는 게 있으니까 이쪽을 받아주면 이런 식으로 늘어서, 활용을 해놓고 뛰어들거나 또는 다음에 이거 붙여서 살아갈 때도 이게 백이 득이에요. 자, 그런데 최정 선수가 여기서 노타임으로 받지 않고 이렇게 한칸뛴 수가 준비된 수였습니다. 여기 두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붙였는데 이게 젖히는 거는 늘어서 이건 안 돼요. 이거는 흑이 망했죠. 이게 뭐 늘어도 쌍립 써서 이 안에서 살아도 이건 흑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끼운 수가 준비된 수였어요. 백이 일로 끊으면 있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두 점을 사석으로 버린 다음에 이렇게 이쪽을 잡아두면 모양이 굉장히 좋죠. 귀중한 또 선수도 흑이 잡았고. 이건 백이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받는 게 정수인데, 자, 이 장면에서 실전에 이어서 이제 뒀는데, 이수로는 여기를 잇는 게더 좋았어요. 끊는 거는 이렇게 막아서 이건 흑이 안 됩니다. 막아도 젖혀서 귀가, 흑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이건 성립이 안 되고요. 여기 넣는 것도 밀어서 되게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흑이 곤란하고요. 흑은 여기서 이제 이쪽을 밀어야 되는데 막는 건안 돼요. 막는 건 여기 끊어놓고 틀어 막으면 백이 도망을 못 갑니다. 여기는 끊고 뭐 이런 걸다 해도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밀었을 때 막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호구를 쳐서 일명 따로 국밥, 네, 따로 국밥 수법이 있어요. 이쪽을 관통을 당하더라도 여기는 다시 살면 된다. 이렇게 두었으면 그냥 서로 간에 어려운 진행. 이게 최선의 진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진솔 구단의 선택은 그냥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근데 아주 이상하진 않습니다. 있고, 이렇게 끊고, 단수를 치니까, 패감이 당장은 없잖아요, 흑도. 이렇게 패를 건 다음에 패감이 없으니까, 여기서 패감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따냈고, 기세죠, 이거는. 이걸 받는 거는 여기를 붙인든가 해서 패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백도 따내는 게 정수고요. 자, 이 장면에서 는 수가 좀 느슨했어요. 이거는 여기를 그냥 교환하고요. 여기를 교환해놓고 그냥 이걸 잇는 게 좋았습니다. 이어서 흑이 이제 다음에 넣으면 이쪽 다가와서
이렇게 패를 해소한 다음에 일로 가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전에는 여길 늘었는데, 이게 두텁기는 한데, 흑에게 영향력이 없어서 흑이 손을 빼고 그냥 패를 따내버리니까, 막상, 패감이 별로 없어요. 이걸 뒤로 받자니 싫고. 그래서 이제 끊는 패감을 쓰는데, 여기서도 일단 무조건 먼저 따냈어야 되고요. 따내고 패를 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단수를 친 다음에, 이 단수 친 수가 문제의 수였어요, 이 수가. 사실, 둘 당시만 해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는데, 흑이 막상 패를 건 다음에, 여기다 패를 걸고 양패를 만들어 버리니까, 백이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하나는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은 백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로 있는 거는 이렇게 따내서 여기가 너무 흑이 모양이 좋고, 또 반대로, 여기서 이걸 입고 이렇게 따내는 것도 역시 이빵 때리면 위력이 너무 세죠. 그리고 또 넘어가는 수가 있어. 또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수 친 거는 박치는 선수가 너무 경솔했어요. 흑이 패를 거는 것을 깜빡한 거죠. 여기서는 늘어서 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을 때 여기를 찍고 있습니다. 그럼 호구를 친 다음에 단수를 치고 다음에 잡히잖아요. 흑이 이걸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뭐이 정도로 둬서 또는 이렇게 씌워서 잡아두었으면 그냥 지금부터의 바둑이었습니다. 흑이 백이 단수 친 수가 사실상 이 바둑에 거의 패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진짜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기를 딱 치는 순간 흑이 패를 걸고 딱 양쪽에 양패 형태를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필연의 수순으로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는데 흑이 너무 잘 됐어요. 백이 한번더 가위수를 했지만 여전히 맛도 나쁘고 선수를 잡았죠, 흑이. 이쪽 뛰어나가서. 이곳에서 최장 선수가 확실히 우세를 잡습니다. 자, 이제 뛰어나가니까 날일자로 두고요. 한 칸으로 두니까 지켜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입구자 가놓고 여기를 날일자를 뒀는데 자, 들여다봤고요. 여기서 단수를 치니까 이렇게 날일자 나갔는데 최정 선수가 정말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들을 다 두고 있어요. 이 들여다본 건 무슨 수냐면 백이 나와서 끊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뚫고 나가겠다는 얘기고 백이 이쪽으로 뭔가 이렇게 틀어 막으면 여기 찌르는 건안 돼요. 막아서 호구가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선수잖아요, 흑이. 이을 때 요렇게 두면 다 연결이 됩니다. 여기 두면 끊어서 백이 잡히고, 여기 두면 이어서 연결되고. 이 수를 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렇게 딱 나가니까, 절묘하게 다 탈출이 됐죠. 밀어도 쌍,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확실히 흑이 계속 우세를 잡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칸 뛰어나가고, 여기를 이렇게 하나 밀고, 한 점을 따내니까, 이렇게 한칸 뛰어나가서, 두텁게 연결을 해서, 완벽하게, 중앙을 지켜놨습니다. 최정 선수의 우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박진우 선수가 바둑이 좀 불리하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렇게 단수치고 바로 패를 만들어 가는데 패감이 너무 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박진우 선수가 좀 급했고요. 지금은 그냥 천천히 날일자 정도 둬서 불리하지만 따라갔어야 되는데 너무 초조하게 바로 승부를 걸어갔어요. 근데 막상 패를 걸고 이 막는 게 패감이에요. 기분 좋은. 패감이 없어요, 백이. 쭉쭉 날일자로 가니까 이거 뭐 지킬 수밖에 없고. 사실 패를 걸어가서 별로 한게 없죠. 이후에 또패 거는 것도 남아있어서. 사실 이 장면에서 최정 선수가 이렇게 연결을 해뒀으면 가장 쉬웠는데, 백이 이렇게 지킬 때 그냥 선수 잡고 가는 게 제일 깔끔했는데, 최정 선수가 여기서 한번더 공격적인 수를 둡니다. 그래서 이곳을 나와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는 약간 백에게도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약간 열버져서요. 근데 흑도 이제 지키고 여기 공격을 가는데, 아, 여기서부터 최정 선수가 정말 이 돌을 수습하는 게,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수법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둔 흑이 좋지만, 흑이 이제 이 돌이 아직 못 살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 지키고 또 백이 공격을 하고 이게 사실 조금만 느슨하게 뒀어도 바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과감하게 이걸 하나 늘어놓고 바로 패를 들어간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패감 쓰는 거. 이게 이 바둑의 결정타입니다.
백이 이제 이쪽 찔러서 팻감을 썼지만 흑이 또 기가 막힌 팻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악수지만은 일단 박진 선수도 팻감을 써갑니다. 자, 여기서 과연 흑은 팻감이 어디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바로 준비된 수. 네, 이수가 준비된 수였어요. 최정 선수가 얼마나 이런 부분적인 수익기 강력한지 정확한지 참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백이 만약에 패를 받지 않게 되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둡니다. 이쪽은 지금 단수 쳐도 이렇게 여기를 두게 되면 지금 귀도 못 살아 있어서 곤란하죠. 그러니까 흑이 백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걸 지켜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흑이 꽤 위험해 보이죠. 예, 근데 이게 돌이 잘안 잡힙니다. 여길 두더라도 여긴 항상 이제 흑이 그 전에 호구 하나 쳐놓으면 이렇게 되는 곳이고 여기를 두면 붙여서 이건 안 되죠. 끊어서 이쪽이 먼저 잡히니까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막으면 역시 이 돌이 잘안 잡히는 형태고요. 흑이 백이 이쪽을 두자니 여기를 막으면 이쪽을 막으면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을 때 이렇게 젖히면 수가 나요. 수가 납니다. 아, 이건 안 되죠. 뭐 끊어도 늘어서 두게 되면은 백이 밑에가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두자니 이렇게 뚫고 가서 다 연결이 돼 버리죠. 잘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를 지키자니 백이 흙이 일로 나가면 오히려 중앙 백이 걸리죠. 잘안 죽습니다. 결국은 이 장면에서 박진솔 선수가 이 패를 받아요. 근데 받는 순간은 이 패를 이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패감이 많이 나오는 상태라. 그래서 이제 여기 들여다보는 패를 쓰는데 이것도 악수죠. 손해 패감이죠. 자, 따내니까 흑은 또 이게 선수죠. 이으면은 여기 뚫고 나가면은 잡히니까 이것도 젖혀서 받았는데 또 여기를 뚫어서 패를 하지 않고 여기 이득을 본게또 중요했습니다. 예, 정확했고요. 이쪽을 먼저 이득을 보고 박진수 선수도 승부수를 던집니다. 예, 늘어서 패를 키워놓고 패감을 쓰는 작전을 들고 나오는데 일단 귀에서 워낙 백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팻감은 백이 많이 나와서 패를 이길 수는 있었는데 최정 선수가 이 바둑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형세를. 패를 안 해요. 이렇게 팻감을 썼는데 그냥 늘어서 그냥 살기만 하면 이긴다. 이 판단이 정말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를 잇더라도 그냥 이렇게 틀어 막아놓으면 이미 바둑은 흑의 승리입니다. 예, 결국은 박진호 선수가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지만, 최정 선수는 정말 안전하게, 쌍립쌍립으로 다 연결해 두고, 그리고 패를 따내니까 이렇게 틀어 막는, 요 형태를 도와서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피한 방울 안 나오게, 정리를 해 버립니다. 자, 이 순간 집 차이는 반면으로 15집 이상, 대차가 벌어졌습니다. 집두턴 모두 백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결국은 이게 몇수더 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에 또 최정 선수의 뭐 이건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 세레머니 마지막 결정타가 나왔는데 축포와도 같은 수입니다. 마지막 이 장면에서 박진수 선수가 돌을 던졌는데요. 뭐 여기를 받으면 여기 끊는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수가 나죠. 그리고 이쪽을 받으면 여기를 뭐 이렇게 두어서 그냥 또 이쪽도 수가 납니다. 여기나 뭐 늘어도 수가 나죠. 네, 더 이상 박진우 선수가 둘 수가 없어서 이 장면에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흑으로 불계 승을 거두면서 제28기 GS 칼텍스배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결승전 상대는 랭킹 3위 변상일입니다. 아, 이제 두 선수는 결승 5번기로 우승자를 가리게 됐는데 변상일 선수와는 또 삼성화재배 준결승전 이후에 오래간만에 두 선수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최정과 변상일, 변상일과 최정의 결승전이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아, 최정 선수가 오늘 이김으로 인해서 국내 여자 기사로는 처음으로 국내 여자 기 남자 그 전체 기전 결승전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자, 박진솔과 최정. 최정과 박진솔의 4강전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